네, 제가 이제 오늘 상하이에서 귀국하고 나서 이제 그 스포츠 중계를 했던 첫날인데 어떻게 이런 역대급 경기를 근데 이렇게 역대급 경기면 좋아. 근데 졌어. 참 솔직히 3회에만 7점을 내고 그때 3회에 타자들이 그때 전원 안타를 했거든요. 3회 타자들이 전원 안타를 할 때만 했어도 오 이거 오늘 이기나 했는데 네 타이거즈가 오늘 연승 행진이 끊겼죠. 이제 연승 행진이 네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2연승에서 멈췄고요. 그리고 롯데는 드디어 6연패를 탈출했어요. 드디어 6연패에서 탈출했고, 하여간 3회에 그렇게 출루를 다 했어. 3회에 선발 타자 9명이 전원 출루해가지고 7점을 냈는데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게 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8회 초에 두 점을 더 내기는 했었는데 거기까지였죠. 8회 초에 두점더 내서 따라갔는데 참 이게 좀 사실 그래요. 오늘 이 경기는 기아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한 번씩 그 비기닝 경기가 있었잖아요. 한번 스코어보드를 다시 보면요. 스코어보드, 아직 결과가 정리가 안된것 같은데, 네. 일단은 스코어보드 볼게요. 자, 3회 초에 기아가 7득점, 그리고 5회 말에 롯데가 7득점, 그리고 오늘 기아 타이거즈 선발이었던 윌랜드가 네 5회를 못 버티고 5회에 그렇게 못 버티고 무너질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그랬고 참 오늘 네참 이게 뭐라 할 말이 없네. 둘다 그냥 두팀다 기아는 오늘 13안타 9볼넷, 롯데는 15안타 3볼넷. 그리고 두팀 모두 거의 매이닝 계속 꾸준히 출루를 했기 때문에 기아가 오늘 그 22출루, 롯데가 오늘 18출루를 했는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출루를 하면 뭐예요? 점수를 내야죠. 출루를 했으면 점수를 내야 되는데 네 출루라고 점수를 못낸그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 영향이 굉장히 컸었고, 그 어쨌든 그래서 되게 할 말은 뭐 어쨌든. 이게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오늘 이 경기는 진짜 뭔가 역대급 경기긴 했다. 아마 이거 그 롯데 입장에서는 오늘 4-1-6 대첩일 거예요. 4-1-6 대첩인 것 같고 어쨌든 롯데가 오늘 연패를 탈출을 했고 네. 시즌 8승 1무 11패가 됐어요. 이제 롯데 그 기아는 이제 11패가 됐고 아니네. 이제 8승 1무 10패가 됐네요. 오늘 순위가 반영이 됐네요. 일단은 5할 승률이 깨진 지는 좀 됐고 5할 승률을 아직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5할 승률 채우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아무리 4월 끝날 때좀 최소 5할은 해야 되잖아. 5할은 해야 되는데 일단 그 5할을 못 했고요. 뭐 그러네요. 참 기분 참 뭐한데 일단은 뭐 오늘 경기는 이렇게 끝났고 내일 이제 양현종하고 브룩스 레일리의 선발 대결이라고 하는데 두 선수 모두 올 시즌에 승리가 없어요. 지금 양현종 선수가 그 승리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번 주에 중계를 해야 되는데 중계는 할 거예요. 그 뭐냐 중계는 할 거고 그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분석 기사를 좀 써볼 필요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중계할 거예요. 내일 양현종 선수 경기 중계할 거고 아무래도 이제 기아는 에이스가 등판하는 경기인 만큼 네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겨야죠. 네 하여간 그래서 네뭐 그래요. 네 일단은 오늘 진 거는 진 거고 뭐내 얘기하지 어쩌겠어요. 일단은 나름 자존심이 걸린 부산 원정이기 때문에 그쵸 준비해서 내일 얘기하죠. 자 그러면요 그 일단은 오늘 이 경기 코멘트까지 남겼고 그 이제 이따가 이제 사심역사 컨텐츠를 할 건데 사심역사 컨텐츠 오늘 노틀담 대성당이고 근데 지금 이 방송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시스템 재부팅을 좀한 다음에 할게요. 왜냐면 이게 그 뭐냐 PC 성능이 좀그 고마 좀 거시기 해가지고 잠깐 그램 캐시를 조금 그 리셋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쉬고 다시 와서 그 오늘 컨텐츠를 하는 걸로 할게요. 네.